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뿐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네, 저번 주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어제는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매파적으로 좀 분류가 됐었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켜준 것이 시장이 최근 반색한 이유라고 보이는데요.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된 것도 성장주를 포함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지기를 순달남은 네, 바라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큰 매크로 이벤트가 있었던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로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이달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네, 미국 FOMC였죠.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6월 FOMC 이후에 나스닥 100 종목들의 수익률 상위 순위입니다. 탑 10 여기 있는데요. 순위를 한번 쭉 보시면은 상당히 같은 테마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 종목 가운데서 6개가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죠. 옥타, 그 다음에 데이터독, 뭐 아틀라시안, 지스케일러, 도큐사인,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보통 엄청난 성장성을 수반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네, 취약한 투자 심리를 보이곤 하거든요. 근데 FOMC 이후에는 오히려 이들 종목들이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 부담이 높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다시 조금 주춤할 수 있다면 이들 종목이 다른 여타 업종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테마를 좀 분류하자면 사이버 보안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은 여전하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 2위에 있는 네. 데이터 독입니다. 이 종목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FOMC 이후에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 독을 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종목인지는 바로 조금 이따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쪽 그래프로 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나올 그래프는요. 네. 대표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올해 수익률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독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나스닥 100지수, 빨간색이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ETF인 BUG, 버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녹색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지스케일러, 그리고 파란색이 옥타입니다. 순달람에서 한 두 달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 하락률이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엄청난 주가 방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거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역시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고요. 오히려 나스닥 100지수보다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네, 이것은 사이버 보안 ETF인 BUG도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BUG ETF의 경우에는 펀드 설정 이후에 수익률이 나스닥 수익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적이 괜찮았던 것이 바로 네, 오늘 말씀드린 여기 데이터 독인데요. 35%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보면은 급하게 올라오는 걸 이렇게 딱 보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독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링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강아지 그림 보이시죠? 네, 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로고예요. 데이터독의 대표 로고인데 이 기업 사명에서부터 도그가 들어가잖아요. 네,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외부 상황을 좀 감시하고 집 단속을 하는데 좀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독은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데이터들의 식별과 흐름을 감시 감독하는 데 특화된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는 이런 데이터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클라우드라는 것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면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개인적인 정보를 좀 외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서버를 사실 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그림에서 보듯이
각종 디바이스와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다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종 여러 가지 장소에서 클라우드로 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할 공간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접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접근 가운데서는 악의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킹을 위해서 좀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쁜 데이터들의 특이 패턴을 식별하고 또 보안을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표를 보시면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의 매출을 비교한 건데요. 온프레미스 방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본인들의 데이터 서버를 사내에 자체적으로 두고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는 그게 아니죠. 표를 한번 보시면 녹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매출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빨간색 선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꾸준하게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인데 2025년까지 매출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도계 사업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는 바로 DevOps라는 철학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또 뭐 DevOps 이게 뭐야? 뭐 Dev 시스터즈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당연히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DevOps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vOps, 여기 나왔네요. 네. DevOps에서요. Dev는 Development, 즉 개발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Ops는 Operation, 즉 운영을 뜻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개발과 운영이죠.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이 이렇게 각각 있을 텐데 이들이 용이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거죠. 코딩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모든 제품의 일련의 주기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팀이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DevOps입니다.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는 DevOps 방식은 반드시 자동화를 수반합니다. 운영팀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수정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 데이터에 반영을 할 때 그게 자동적으로 전 과정에 공유가 되어야 개발팀의 엔지니어도 그걸 보고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DevOps는 서비스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독의 비즈니스 핵심 영역이 바로 이 DevOps라는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독은 존재 자체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데이터독은 DevOps가 아니라 DevSecOps라고 해서 또 가운데다가 Security, 즉 보안이라는 단어도 여기 붙여놨는데요. 사내에서 서로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되는 데이터들의 흐름에서 보안성에도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한꺼번에 여러 팀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해킹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다 같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독의 핵심 사업 영역인 DevSecOps의 시장 크기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시장 크기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 크기에 대해서 이쪽에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약 5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한 대목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7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인데 더욱이 매년 10%씩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안에서도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가시적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데이터독이 앞으로 점령할 수 있는 유효 시장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데이터독이 얼마나 잘하는 기업인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인지 알아야 보는 게 급선무겠죠. 사이버 보안 시장은 그 보안 기업들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사실 가격은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보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따져봐야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은 가트너가 발표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업들의 성능을 네 가지, 네, 4분면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4분면으로 나눠 본 것입니다. 뭐 틈새 시장, 전도 유망, 도전자, 그리고 뭐 리더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독은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두었지만 단연코 리더 자리에 제일 높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왼쪽 그림은 작년 4월 기준이고요. 오른쪽 표가 이번 달 기준인데요. 데이터독은 작년에도 리더 자리에 있긴 했었지만 시스코나 다른 기업들보다는 경쟁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올해에는 이들을 타 역전해서 가장 네, 높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 내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런 리딩 기업으로서의 면모는 고객사 숫자를 빨리 늘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네, 30%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고객이 늘어난 만큼 실적도 한번 어땠는지 볼까요? 네, 데이터독의 성장성 지표입니다. 매출 성장을 나타냈다는 말이고요. 우선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회색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기별 매출입니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더욱이 대단한 점은 연간 성장률이 8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도 83%라는 매출 성장을 보였다는 거고요. 한간에는 데이터독이 코로나 수혜 기업이었으니까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뭐 성장이 꺾일 것이다 라는 의심을 네, 불식시키듯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연간 매출 성장인데요.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74%라는 미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 성장률은 테슬라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매출이 올라가는 데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매출 성장의 질을, 네, 품질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독은 최근 대형 고객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들이 전체 구독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이런 대형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출 성장의 지속성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네, 돈이 많은 애들이니까 앞으로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오른쪽 그래프는 연간 구독 매출을 100만 달러 이상 올려주는 예, 그런 대형 고객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특히 작년에는 이런 고래 사이즈의 고객들의 숫자가 두 배 이상 더블 내면서 투자자들을 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장에서는 단순히 성장성만 볼 수는 없죠.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사려봐야 합니다. 이익성 지표를 제가 그래서 여기다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은요, 영업이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저번 1분기 영업이익률이 23%를 달성하면서 최근 몇 년간 최고 수익률을 여기서 기록을 딱 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있음에도 이런 놀라운 마진을 만들어낸 것이죠. 특히 매출의 30%가량을 연구개발비에 네, 썼음에도 이런 마진이라는 게 저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은 기술력 향상이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재투자에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현금 흐름 또한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매분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쌓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데이터독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구독률과 밸류에이션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X축이 바로 재구매율을 뜻하는 구독 순 유지율이고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다시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냐, 다시 찾았냐라는 겁니다. 높을수록 당연히 좋고요. 통상적으로 120%가 넘으면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130%가 넘으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구독 순 유지율이 130%가 넘는 구간을 녹색으로 이렇게 좀 연하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는 세 기업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독,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뿐입니다. 한편 Y축은 EV 세일즈라고 불리는 네,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네, G스케일러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처럼 데이터독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비싼 주식이라는 건데 이 점은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싸서 별로냐? 자, 그래서 또 지난 2년 동안에 EV 세일즈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또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네, 2년 평균의 EV 세일즈는
여기 보시면 32배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은 18.5배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낫겠죠. 물론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살포가 이 2년 동안은 유동성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유동성 살포가 대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를 뭐 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구매율 지표로만 비교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노력을 해서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과 같은 곳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 평가를 할 때요, 40의 법칙이라는 지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과 그리고 에비타 마진을 더했을 때 40이 넘냐 안 넘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40의 법칙에 통과된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점선이 그 기준선인데요. 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다면 법칙에 통과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보다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통과를 하지 못한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에서 좀 위로 멀리 있을수록 위로 멀리 있을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을 골고루 갖춘 우량 기업이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독은 어디 있나? 바로 이쪽에 있네요. 데이터독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서도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였던 기업이니만큼 데이터독은 향후의 실적 예상치도 계속해서 여기서 보듯이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색선이 실적 예상치입니다. 회생 영역이 주당 순이익 예상치인데 5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껑충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렌지색의 주가는 하염없이 우하향 중이죠. 이런 괴리가 언제든 이어질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큰 그림이자 아주 중요한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국제사회의 변화는 바로 다극체제가 본격적으로 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을 자처하면서 세계를 주도했던 단극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대척점에 서 있는 브릭스라는 새로운 집단의 결속력이 최근 다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다극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 간의 갈등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견제, 감시, 그리고 위협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가장 뜨거운 전장터는 다름 아닌 사이버 세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달람은 그렇다면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